공수축 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와 정의당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가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동대책위에서 전국협동노동조합 민경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김현정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 우진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당의 농어민위원회 박웅두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NH농협중앙회 노동조합 김동혁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경북 울진에 있는 오징어 젓갈 공장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돼지축사에서 노동하던 이주노동자가 질식사를 당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자유한국당 나경호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유계약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시대 착오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정부 여당에서도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과 대책위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맨 먼저 말씀으로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민경신 위원장님의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오영훈 의원은 그 63조 근로기준법 63조 우리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대한 것들 그 예외조항에 대해서 개혁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개혁안에 발의된 요점은 이 농업인 단체, 저 법인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그외 뭐 농업공동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동사업장, 선별장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일, 휴게, 그 다음에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농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의 웬만한 데는 지금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약자, 여성, 이주 노동자, 대부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개별 계절적 노동에 대한 뭐 수요 공급이라 그래서 이것을 계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이 지금 그 계절적 노동에 대해서 인력 수급이 불안정한 그런 요인은 사실은 장시간 노동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저임금에 유휴노동력 비슷한 이런 노약자나 또는 잠깐씩 시간 남는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그 노동자들의 인력을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을 계약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사회적 또는 약자인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수많은 노동 약자들, 여성, 아동, 이주노동자, 노약자 이런 분들을 사실은 착취하겠다라는 얘기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약자인 분들을 착취를 해서 착취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농업에 대한 이득을 좀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그 옛날 천민자본주의에 대한 발상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영훈 그 의원이 발의한 이런 그 근로기준법 63조 적용 예외는 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히 농업에 기대어 있는 이런 노약자들에 대한 저임금으로 기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또 건강을 보호받으면서 우리가 약속된 노동시간 준수를 통해서 내가 건강권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고민이 돼야지 이렇게 법을 개혁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구조는 지극히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영훈 의원께 이번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업금융연맹의 김현정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산업금융노조 산업금융연맹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전태열사가 분신 사망한 지 49제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49제를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열사가 살아난 지 49년, 아직 우리가 일군 성장의 크기만큼 차별과 격차를 줄이지 못해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최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정책이 후퇴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발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지하듯이 대한민국은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 오히려 그 주 52시간제를 에 대한 그런 이런저런 경영계의 요구들 때문에 오히려 주 52시간제가 지금 후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오히려 더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협동조합노조 위원장이 말씀하신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10월 18일 날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자며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지난 10월 21일 국회 한노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의 제외, 법정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 사업도 포장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적용되는 노동자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전국 1,118개 농축협과 91개 수협,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영업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됩니다. 특히 농립축수산물의 처리를 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들입니다. 대략 계산해 봤을 때 약 23만 명의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노동자들이 최악의 노동조건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한국이 선진국 대일은 OECD 회원국이라며 WTO 개도국 지위는 쉽게 포기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농업부문 노동자들을 언제까지 봉건제 아니 노예제 상태에 묶어두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 산업금융노조 산업금융연맹은 악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법안의 문제점과 적용 대상 노동자들 추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산업노조 LH농협지 우진화 위원장님께서 공동투쟁 계획과 법안 저지에 대한 결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LH농협지 위원장 우진화입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 노동자들은 정말 환호를 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내세웠던 그런 약속들이 하나씩 어겨지고 후퇴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해놓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오히려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임금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노동시간 단축하겠다고 해놓고서 탄력 근로기간을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뒷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들을 최소화해야 된다, 제외 사업장들을 늘려야 된다는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혁안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을 다시 한번 금치 못합니다. 앞서 우리 민경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혁안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 여성, 또 고령자들의 근로시간을 정말 확대하는 그런 노동,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그런 개혁안입니다. 그 개혁안을 막아내기 위해서 농축, 수산업, 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 6개의 노동조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노총 3개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3개 노동조합이 같이 연대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혁안은 시대를 거스르는 전근대적인 악법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산별단체, 또 상급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가리지 않고 노동자라는 이름 하나로 농업, 축산, 수산, 임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 악범을 막아내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또 농민들과 시민단체들까지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혁뿐 아니라 정부의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정 해석 시도를 한다면 박근혜 정부처럼 전 노동자의, 전 국민들의 그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혁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앞 시위를 더욱 확대하고 국회, 정부, 정당에 강력히 항의하고 그 투쟁을 조직화할 것입니다. 부디 국회와 정부는 노동자의 등에 칼을 꽂는 근로기준법 개혁을 시도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쩌면 당사자일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박웅두 위원장님의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농어민위원장 박웅두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저는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이고 또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실제 유통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처지와 조건에 일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업의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일하고 계신 분들이 농민이거나 농민 자신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농민의 자식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 드신 여성 농민들 그리고 또 이주 노동자들이 그 책임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농업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농연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회사법인에 대한 더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게 현재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전가하지 않도록 저희 정의당 농업인위원회에서도 함께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뜻을 담아서 NH농협 중앙회 노동조합의 김동혁 위원장님이 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NH농협회 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혁입니다. 네,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11월 31일 22세 청년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쓰러졌다. 49년이 지난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과착화할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조법 개혁에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준수해야 할 그 근로기준법마저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580만 명에 달하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 적용이 안 되는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밝힌 법 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상업과 감시, 단속적 사업 종사 노동자들이다. 그 알량한 근로기준법마저도 적용이 제외되어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은 저녁 있는 삶은커녕 인격권이 부정되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굴레에 실험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미래 세대의 안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일 것이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많은 노동자들은 알바, 비정규, 고령, 여성, 이주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에서 시급히 법률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은 삭제해야 할 마땅한 63조를 더욱 확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노동자들을 더욱 늘리겠다고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1980년 노동자 대투쟁 등 우리 사회는 야만이 아닌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큰 희생들을 치러내면서 노동관계 법령들을 다듬어 왔는데 알량한 입법권을 앞세워 우리 사회가 학교에 만들어온 근로기준법을 처참하게 계약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주 40시간 노동의 제한이 없어지고 일일 8시간 노동의 제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의 제한도 없어진다. 4시간 이상 일할 경우 30분 이상 주어야 하는 휴식도 없어지고 일주일 일하면 하루 6급 휴일을 주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여성과 연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노동시간 제한들이 없어진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을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 노동의 재산과 인격권을 지켜내기 위해선 적정한 임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정 임금은 그것 자체로 인권의 영역에 해당할 것인데 연장 휴일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노동은 인류 역사상 노예노동이라고 불렀던 노동 형태였다. 탐욕이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고 있는 시대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은 농업자본을 등에 업고 입법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앞세워 21세기의 노예제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를 두고 볼 수 없다. 이 법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고통을 받게 되겠는가. 이에 우리 노동자들은 다음같이 요구하며 이 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법안 발의를 즉각 처리하라. 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법을 상정을 중단하라. 하나, 행정해석, 훈령, 시행령 개정 등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고착화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를 중단하고 조건 없이 ILO 협약 비준하라. 1919년 11월 20일 정의당 노예노동강요근로기준법 63조 계약 오영훈 국회의 입법안 철회독 촉구 농축수 임업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감사합니다. 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과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때 우리 모두의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